자, 혹시 선물님 쳐보셨나요? 아니, 오늘 아이가 한 달 토기였어요. 네? 한 달 토기였어요. 한 달. 짧게 그리고 많이. 아, 네. 한 30년 전에 한 달 배우고. 롱롱 타임 보고 옵니다. 10년 전에 1년 반. 네. 30년 전에 한 달. 늘 그래왔듯이. 네.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처음부터 잘 자세 훈련을 가서 풍물 장구 치는 자세하고 그다음에 그 관주 장구 치는 자세하고 좀 다릅니다. 뭐 배우셨을 거로 생각을 하시지만 다시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풍물은 요 채편을 두 발바닥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치기에 좋습니다. 특히 빨리 넘겨 치는데 유리합니다. 두 발바닥으로 채편을 잡으시고 채편의 테두리가 자기 몸 가운데 뭐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가운데에 오게 위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예, 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열채를 잡았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덩을 쳤을 때 풍과 딱이 같이 만나는 동시에 같이 쳤을 때 나는 입소리 장단을 덩이라고 봅니다. 자, 덩하면 팔이 거의 이렇게 힘을 줘서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폈을 때 다 맞았던 자, 그 다음에 궁채는요, 궁채는 가운데를 잡으시지 마시고 여기서 꼭 엄지손가락 조금 나올 정도로만 손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휘몰이 3번까지 했죠. 1번, 2번 연습을 하고 3번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하시는지 보고 네, 오늘은 휘몰이 4번을 나가 보겠습니다. 잘하시면 5번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덩덩 쿵딱쿵 4번 1번만 쳐볼게요. 1번만 계속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심에서 넘어가려니까 자꾸 여기가 이렇게 걸려요.
네. 네. 이거 요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도 소리가 나니까 네. 충분히 깊숙이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넘어가려니까 힘들어서 제가 약간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운데 체편이 올게 해야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체편을 가운데. 자기 코랑 거의 평행선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2번은 1번, 4번, 2번, 4번. 하나, 둘, 셋, 넷! 쿵따쿵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쿵쿵딱 쿵쿵쿵 멀어서 소리가 쿵쿵쿵딱 쿵쿵 쿵쿵쿵딱 쿵 쿵쿵쿵딱쿵딱 이런 소리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일부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이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쿵, 쿵따쿵, 따쿵, 쿵따쿵.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드셔야 이 떨어지는 그 간격을 잘 유지해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편안하게 이렇게 칠 수가 있지. 높이 들지 않으면 바빠요. 바쁘고 어깨에 힘을 더 줘서 궁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떨어지는 힘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서 쿵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3번 할 때는 항상 쿵을 칠 때 팔을 좀 높이 들어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치시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3번 딱쿵 쿵 딱쿵 하나 둘 셋 넷 3번까지 보면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 다 궁따쿵이 붙어요. 그죠? 덩덩 궁따쿵 그 다음에 궁따따따 궁따쿵 3번은 따쿵 궁따쿵이죠. 그 궁따쿵은 다 궁편을 체편으로 넘겨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연속해서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리 특성상 자꾸 빨라지는데 뭐 쫓아오실 수 있으시면 빨라지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직은 예, 많이 접하지 않으셨으니까 항상성의 어떤 속도를 갖고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예, 휘모리를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덩덩 킹탁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오늘 4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4번은 입소리 장단만 먼저 할게요. 궁딱딱딱 궁딱궁 또 궁딱궁이 또 나왔죠 뒤에. 네, 그 궁딱궁은 또 넘겨서 궁편을 실편으로 넘겨서 치시면 되고 앞에 부분은 궁딱딱 궁딱딱딱 궁딱딱 궁딱딱딱 궁딱딱딱 궁딱궁입니다. 입소리 한 번만 해볼까요? 궁딱딱딱 궁딱궁 궁딱딱딱 다시 한 번요. 궁딱딱딱 궁딱궁 궁딱딱딱 그렇죠. 자 궁딱딱딱이니까 요건데 여기에는 이제 발림이 있습니다. 궁, 그러니까 궁 치고 따따따 세 번을 칠 동안에 궁채가 이 숙바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들 이 줄 사이를 이렇게 줄 위를 스치듯이 쓰다듬듯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궁딱궁 치실 때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치는 거를 우리가 덩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덩. 그다음에 궁채를 갖고 궁편을 치는 것, 넘겨서 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 열채를 가지고 치는 게 딱 후는 따가 있는데 지금은 딱과 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이제 딱과 따를 제가 다시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각각 4번씩 이어서 쳐보겠습니다. 1번은 자 궁딱궁을 지금 다 넘겨서 쳐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넘어간다라는 거를 다 전제하고 가기 때문에 칠 때 이미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딱쿵은 딱쿵 딱쿵을 치자마자 바로 넘겨서 치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궁 딱딱딱 궁 딱쿵 궁 딱딱딱 궁 딱쿵은 딱딱딱 할 때 궁이 이미 넘어가서 딱쿵을 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4번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실제 연주로 갈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부분이 있는데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실 수 있으면 자신 있으시면 따쿵쿵 따쿵따쿵 따따따쿵 따쿵 따따따쿵 따쿵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따따따쿵 따쿵만 오늘 배운 것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러지 마시고 피서 치세요. 그렇죠. 쿵따쿵 마지막 쿵자가 자꾸 빨리 붙어요. 자꾸 뒤에가 빨리 붙거든요. 쿵따쿵하고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야 돼. 다시 한 번만 시작. 쿵따쿵 이런 식의 리듬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쿵따쿵이 아니라 쿵따쿵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1번, 2번, 3번은 괜찮았는데 3번에 와서 자꾸 쿵따쿵이 되는 지금인데. 자, 연습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꼬미님 씨 4번만 시작. 그렇죠. 따쿵.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하려면 안 돼. 아니 왜 잡아먹나요? 어르신. 지나는 거 혼자 하고. 아니 근데 혼자 하셔야 돼. 혼자 하셔야 돼. 딱 예. 아니 네 번 치셔야 돼. 두 번 치셔. 맞으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빨리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부님은 아프시면 테스. 자 그다음에 오늘 자 일단 아 저기 제니 선 시작. 그리고 네 됐습니다. 자 그 여기 넘어갈 때 요거를 좀 더 가까이. 그렇죠. 여기 있게 넘어가세요. 여기 중에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춤이라고 생각하시고 쿵 떨어질 때 댄스 떨어질 때
얘를 더 조이세요. 장보가 갑자기 막 저음이 됐어. 저음이. 네. 한번 쳐보실래요? 국 마셔보세요. 여기 뒤에 앞에 예, 제가 안 보이는 부분도 다 조여주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궁 따따따 궁 따 궁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저 처음이 궁이에요. 덩이 아니고 궁 따따 궁 점점 빨리 치시면 흰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 이거 빠른 장단이니까 빨리 쳐야지 그러시면 이제 마음만 먹어요. 말씀드리지만 일단 나중에 뭐 악보를 적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실 때는 늘 입소리에 빠르기가 맞으면 팔의 빠르기는 정확하게 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소리에 맞춰서 팔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모모님 시작. 따따따 궁따쿵 근데 따따따가 따따따따가 안됩니다. 궁따따 시작. 다음에 덩이 나와요. 궁따따따 잡으셔야 이런 소리를 예예예 그 소리가 알 예 딱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더 떨어서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 그냥 딱예 이렇게 하게 딱 소리가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팔이 천천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처음 이렇게 같이 따라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원 선생님 해보시겠습니다. 군따따따 군따쿵 시작. 잘하셨습니다. 아, 넘겨치시는 거 조금 힘들어요.
힘드신가요? 그럼요. 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팔이 아파서 넘겨치기 못하겠다. 기준도 무방합니다. 예, 네, 조금 소리가 이제 채편 가죽하고 동결 가죽이 달라서 네,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정 힘드시다 그러면은 네, 제자리 지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네, 휘몰이 4번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주 장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